풀하우스 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이제 한 손만 제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손으로 이런 식으로 짚어서 베이스를 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성TV의 복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요,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꽃! 플라워스 입에 연계되는 바리에이션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플라워스 입이 어떤 건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플라워스 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리에이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리 모양을 이렇게 꽃잎 펴지듯이 하면서 상대방을 넘긴 게 플라워스 입인데, 우선 손을 상대방 다리 아래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넣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앉아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어넣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허리를 한번 들었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들리죠? 그러면 그때 손을 집어넣으면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 반대손은 상대방의 마주보는 손, 이쪽 손을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처음에 들었다가 땡기고 엉덩이 들릴 때 손을 넣으면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리를 회전시키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넘기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리 가까이서. 자, 이 손은 상대방 마주본 손, 소매를 잡아주고 반대손은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를 들었다가 당기면서 상대방 엉덩이가 들릴 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회전시키면서 상대방 반동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넘기면 이게 풀하우스 입이 되겠습니다. 근데 풀하우스 입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이제 한 손만 제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손으로 이런 식으로 짚어서 베이스를 잡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에이션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안 바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잡고 들어가서 수입을 저쪽 방향으로 시도를 하는데, 이 손이 상대방이 베이스를 딱 짚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 반대 다리, 제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이용해서 힙을 방향을 이동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로 다시 올려주시고 넘기면 안바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힙을 좀 더 상대방 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수입보다 안바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하시죠. 여기서 하나, 둘, 넘기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엉덩이 위치 방향 바꾸고 다리를 올리고, 여기서 상대방 안 넘어가면 그냥 여기서 안바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힙을 엉덩이를 상대방 쪽으로 더 집어넣기 때문에 안바를 하면서 상대방을 넘겨서 이런 식으로 안바를 해서 제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입을 하려는데 짚으면 방향, 안바, 넘어가면 넘겨서 안바. 자, 이게 첫 번째 바리에이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대손을 공략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짚은 손에 대해서 안바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잡고 넣고 상대방이 이렇게 딱 짚어요. 그럼 처음에 손잡았던 이 손 있죠? 이 손이 이번에는 이 짚은 손 아래쪽에서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엉덩이를 절로 더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반대로 더 빼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 다음에 이 반대쪽 다리 정강이가 상대방 뒤통수 쪽으로 가면서 항상 팔을 안 붙이고 굴려서 제압을 해서 안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플라워스윗 시도 안 되면 이 손이 이쪽 아래로,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더 빼고 다리가 뒤통수 쪽으로, 이때 머리는 이마가 바닥을 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요렇게. 다음번에는 암바가 아니고 트라이앵글로 상대방을 이제 바리에이션으로 제압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손을 짚으면 저희 트라이앵글 할 때 이렇게 한쪽 어깨가 자기 경동맥을 맞고 나의 다리가 반대쪽 경동맥을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트라이앵글이 잘 안 되는데 방금 플라워스 당할 때처럼 이렇게 손을 딱 바닥에 짚어버리면 바로 트라이앵글 모양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바로 트라이앵글 초크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좋은 바리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똑같이 상대방이 딱 짚으면 이렇게 막아주시고 당겨 각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각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대방 짚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가 고개 위로 당기고 몸 더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 한 번만 더 다른 각도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플라워 스윕과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베이스를 짚었을 때 바로 연계되는 바리에이션을 배워봤습니다. 한마디 네 출근입니다. 슬픈 현실을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내일 출근인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면 어쩌면 출근을 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한 주 또 파이팅입니다. 자, 연습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박서범TV 박서범이었습니다. 저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